예, 이번 시간에는 24번입니다. 예, 수익 인식 시점이죠, 그죠? 잘못된 거.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광고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이고, 장기화 판매는 회수한 시점이 아니죠, 그죠? 물건을 인도한 시점.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술 공연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25번. 문제 보면 뭐죠? 현금 흐름표 나왔네? 25번 문제. 예. 또 현금 흐름표다. 그럼 뭐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자로 나오잖아. 그죠? 이래서 구하는 거다.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만 원이다? 이게 뭐죠? 발생 기준. 이거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럼 박수 보세요. 감가 상각비가 1,000원 비용이죠? 마이너스. 두 번째, 전기말보다 단기말에 재고 자산이 200원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전기말보다 단기말에 미지급 보험료는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가 감소하면 뭐죠? 플러스죠. 다음에 4천에 구입한 건물을 500원에 팔았다. 그럼 잘 보세요. 건물인데 강가 누에가 300원 생각해 보면 1,000원짜리잖아. 그죠?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 손실 생겼다. 그죠? 비용 500원 생겼다. 그럼 이 차이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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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과 플러스 300원이죠. 요거 상기하면 마이너스 1200원 나왔다. 그죠?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얼마에서 1200원 빼니까 만원 나왔다. 11200원 되겠네. 그죠? 예. 다음 26번. 우리가 평균법을 사용해 왔는데 아래 평균법에 의해서 이익은 10만원이었다. 선입을 했더라면 얼마 보이는 거죠? 그죠? 요 문제 모양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뭐 우리 시험에 뭐 거의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예. 평균법에 의해서 이익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선입을 한다면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익과 기말의 그 말하면 비례한다 하는 그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가중 평균법일 때는 1년도 말에 2만 원짜리가 3만 됐잖아. 그죠? 만 원이 증가했죠. 기말 재고가. 선입을 하니까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만 이천이 증가했잖아. 그죠? 그럼 평균법보다 2천 원더 증가했잖아. 선입이. 그럼 평균법일 때 10만 원이면은 선입일 때 얼마? 10만 2천 원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27번 문제는, 예. 손상 나왔네. 그죠? 손상 문제. 예.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는 보세요. 거기 보면은, 1년도 초에 기계를 하나 샀다. 200만 원에 취득했었고,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고, 증여법이다. 그죠? 2년도 말에 그랬습니다. 말에, 이거는 초다. 그죠? 말에. 2년도, 1년도 초고, 2년도 말이죠. 그죠? 자, 해보니까. 순공정 가치는 80만 원이고 사용 가치가 90만 원이다.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그죠? 이게 그러면 90만 원 됐다 이 말이잖아. 다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쪽이잖아. 그죠? 큰 쪽이니까 80만 원과 90만 원, 큰쪽 90만 원이잖아. 그죠? 90만 원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2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되었으니까 손실 얼마? 11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요 기간이 지났잖아. 그죠?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죠. 그러면 2년간 뭐 해야 되겠다? 강가상가. 2년치. 예, 그럼 증여법이니까. 자, 200만 원에 암산합시다. 20만 원 빼고 나눠주면 18만 원이잖아. 그죠? 1년에 18만 원, 2년에 얼마? 36만 원이죠. 이게 얼마죠? 164만 원짜리가 90만 원 됐다. 이거죠. 얼마 내렸습니까? 74만 원 손상이 생겼다. 정답.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 28번.
자산부 재자본총액에 어느 것에도 영향이 주지 않는 거, 영향이 없는 거죠. 자유주를 취득했다 하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자유주를 팔았다 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주주성 현금 배당 시 제가 결의했다. 현금 배당 결의했습니다. 이익 자본이 감소하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매각, 장부금액이나 원가로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장부 그 자체로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팔고 대금 예금했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돈을 은행에 받아서 예금했고 건물 팔았으니까 그대로 100원짜리 100원 받았으니까 보세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니까 불변이잖아. 그래서 5번 변동 없다. 다음 29번은 재평가 나왔네. 그죠? 재평가입니다. 보세요. 1년도 초에 사옥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했고 그리고 1년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350만 원 됐다. 그리고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28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이 경우에 재평가 모행을 한다면은 2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습니다. 보세요. 300만 원짜리가 350만 원 됐으니까 플러스 50만 원 생겼죠. 이걸 뭐라 하죠? 재평가 잉여금. 그죠? 350만 원짜리가 280만 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70만 원 생겼죠. 이걸 뭐죠? 재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자, 잠깐 이리 보세요. 요게 재평가 손실인데 이게 뭐고? 잉여금과 손실은 뭐 한다? 상계일이잖아. 그죠? 상계 얼마? 마이너스 20만 원 생겼다. 이게 뭐죠? 재평가 손실 20만 원이다. 손실이 생기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렇죠. 예, 30번. 재무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연법인세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비유동 자산입니다. 1년이 넘어가잖아. 그죠? 두 번째.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맞죠? 틀만 아닙니다. 그죠? 정답. 하나의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과 비유동,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혼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잘못됐고.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 비용은 12개월 후에 도래하며 하더라도 무슨 부채? 유동 부채. 수익과 비용에 어떤 특별 손익은 표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표시라든가 재무제표에 거기에 기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답이 있다, 없다, 맞다, 틀렸다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예.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 이런 문제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은 제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나열을 안 합니다. 가능하면 나열을 하나에 묶어버리죠. 같은 모양을 같은 모양끼리 묶어가지고 좀 단순화시켜버리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이래 연구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회계 말하면은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형태가 다양하지만은 그 많은 형태를 가능하면은 적은 형태로 묶음료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기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묶는 게 그런 식으로 묶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번 문제도 우리가 별개의 형태지만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딱 보면은 현금 흐름표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현금 흐름 그 대입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같이 똑같은 식으로 예. 가능하면은 비슷한 거는 한 대 묶어버리는 게 낫잖아.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하기 쉽습니다.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자꾸 나누다 보면 세분을 하다 보면 워낙 많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현금과 발생주의 기준. 그죠? 이래 해서 현금 관련 유입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묻는 말이 손익계산서에 이래.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죠. 알겠죠? 그죠? 매수액 계산 얼마고. 이래도 돼. 이건 두 가지 방법 할 수 있겠네. 왜?
T계정 만들어가지고 매출 채권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일단 해볼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1년도에 매출 채권이 10만원 늘어났죠, 그죠? 2년도에, 그죠? 10만원 자산의 증가다. 선수금 부채입니다, 그죠? 부정은 마이너스죠. 결과는 플러스 5만원이니까 얼마, 답은 얼마, 105만원이다 해도 되고, T계정, 매출 채권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출의 계산에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32번,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우리가 시산표는 항상 자변과 대변 이렇게 같아지죠, 그죠? 같다. 그런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틀리면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1번, 비품 10만원 현금 구입하면서 비품 계정 10만원 차기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 계정 대변에 대기 기록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학계는 같아지겠죠, 그죠? 발견할 수 없다. 매입 채무를 지급하면서 현금 대변에 10만원 기입하고 매입 계정 차변에 10만원 차기다. 이거는 정확하죠, 그죠? 맞죠?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서 매출 채권 차변에 10만원, 현금의 대변에 양쪽에 같은 금액 들어갔으니까 발견할 수 없다. 대여금 10만원 현금을 회수하면서 현금계정 차변에 10만원, 대여금은 대변에 20만원 했답니다. 한쪽은 10만원, 한쪽은 20만원 했으니까 틀리죠,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차입금 지급하면서 누락했다, 이 말이네.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 33번 문제. 네, 그거 보시면은 이 문제는 뭐죠? 예, 고저점법 아시죠, 그죠? 고저점법 이거네, 그죠? 예. 그럼 이 기간 동안 분기별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장 높았던 거와 가장 낮았던 거. 가장 높았던 거는 6,500시간 가동할 때. 6,500시간 가동할 때 그 28만 5천 원 돈이 들어갔죠. 저 낮을 때는 4,500시간 가동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죠? 23만 2천 원 들어갔다.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럼 고저점법이니까 아래 분모는 얼마? 2천 원이고 분자는 얼마 나왔죠? 5만 3천 원 나오네, 그죠? 그럼 이게 나면 2는 4, 2, 6, 12, 26.5가 나왔습니다. 단가, 그죠? 26.5 나왔습니다. 그죠? 예, 뭐죠? 시간이네, 그죠? 그 시간당 요거 들어가잖아. 한 시간에 26.5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문제를 보니까 다음 달 4분기에는 5,500시간 예상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고, 그죠? 예. 이 1325니까 1325 하면 14575. 이 1457 맞네, 그죠? 예, 그럼 얼마죠? 예, 요래 하면은 145,700 동안 해보태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요게 뭐죠? 변동비. 변동비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비를 써야 된다, 그죠? 곱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죠? 248 하고 나니까 120250. 4,500시간일 때 이 돈 들어가도 이거 들어갔으면 이 차이가 얼마죠? 이 차이가 11, 예, 이 차이가 보면은 111150 나오겠네, 그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곱해도, 그죠? 262 하고 17250. 172250, 16, 맞습니까? 예, 하여튼 요게 고정비가 나왔으니까, 요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248, 250, 11925. 이래 나오네. 그럼 요 차이가 좀 차이 났다, 그죠? 요거 차이가 232 하니까 112. 112750. 그럼 더하니까 258500. 258500 나오네, 그죠? 맞네, 그죠? 정답 4번입니다. 예.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개당 100원에 호빵을 팔고 있다. 첫 달에 매출액은 10,000원이고 변동비는 6,000원, 고정비 2,000원이다. 옳지 않아.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 그죠? 물어보네. 우리가 이제 손해분기점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손해분기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를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한번 잠깐 복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이 변동비를 뺀 상태로 우리는 공원이익이라 하죠. 이 공원이익에다가 고정비를 뺀 거. 이거 우리는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되잖아. 그죠? 여기다 한번 일단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비 첫 달에 10,000원치 팔았다. 그죠? 100개를 팔았는데 한 개 100원짜리네. 그죠? 일단은 10,000원치 팔았습니다. 매출액이 10,000원치 팔고, 거기에 변동비가 6,000원 들어갔다. 그럼 공원이익은 4,000원 되겠네. 그죠? 여기에 고정비가 2,000원 들어갔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익은 얼마였죠? 2,000원이었죠. 그죠? 2,000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00개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100개. 100개니까 한 개당 단가 얼마? 100원이죠. 여기도 100개겠죠. 그죠? 그럼 단가 얼마? 60원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한 개당 40원입니다. 자, 요걸 하나 만들어 봤죠. 그죠? 요렇게. 자, 일단은 공원이익률은 60%다. 지금 틀리게 찾아봤습니다. 10,000원의 변동비율은 60%고 공원이 여기 얼마? 4,000원 몇 프로? 40%잖아. 근데 60%, 1번 틀렸네. 그죠? 답 틀렸잖아. 단위당 공원이익 그랬습니다. 한 개당 공원이익은 40원이죠. 그죠? 100원 요번만 40원이잖아. 맞고. 손익분기점에서 이걸 계산해 봐야 되고, 그죠? 여기 제로가 될 때니까. 손익 매출도 계산해 봐야 되고, 매출액이 8,000원이면 이익은 1,200원이다. 그래, 요것도 다. 그건 2번, 3번, 4번, 아니죠? 3번, 일단 답은 나왔는데, 3번, 4번, 5번은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근데 해도 돼요. 왜? 우리는 이제 PQ를 안 해도 되기는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손익분기점 매출, 이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요 모양을 우리가, 제가, 자, 이래 해볼게요. 매출액 10,000원이잖아. 그죠? 변동비가 6,000원이죠. 요걸 빼버리고, 그냥 고정비 바라버릴게요. 2,000원이죠. 그죠? 그럼 이때 요 이익 얼마죠? 2,000원이잖아. 그죠? 요거 다 뺀 거잖아. 그렇죠? 요 모양, 요걸 뺀 모양입니다. 요거 뺀 거. 요, 좀 더 간단하게 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거 해도 다 답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손익분기점 매출에는 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뭐, 이게 제로잖아. 그죠? 제로. 제로일 때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여기 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고정비는 항상 그대로 있잖아. 자, 이때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제로 됐잖아. 그죠? 이게 제로 되면은, 자, 이 매출액과 변동비는 몇 프로? 이거는 60%잖아. 그죠? 여기 X, 여기 얼마? 0.6X 되겠죠. 요소 빼고 뺀 게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X는, X-0.6X 2,000원은 제로다 이 말이죠. 요거 하면 0.4X는 2,000원 되잖아. 그죠? X는 요거 나눠주니까 5,000원 나오겠네. 이게 5,000원이다 이 말이죠. 여기 60%니까 3,000원이죠. 그럼 결과 딱 제로 나왔잖아. 그죠? 그거 보시면은 손익매출은 5,000원이다 나오죠. 그죠? 그럼 이때 한 개당 100원짜리니까 한 50원이잖아. 맞죠? 그죠? 손해보기 매출은 50원이다 나왔고, 매출이 8,000원이라면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만약에, 요게 8,000원이라면은, 이때 이익은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매출액이 8,000원이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8,000원 되면은, 요게 8,000원이고, 이게 80%잖아, 그죠? 이것도 80%, 6, 8, 48이고,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2,000원. 8,000원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 1,200원. 2대 2건 1,200원이다. 그죠? 다 맞죠? 그죠?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번.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로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공비는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한 기말정후 원가를 계산해봐라 그랬네요. 그죠? 그게 기말정후 원가라는 거는 둘 다 구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기말정후 원가라는 거라니까, 그죠? 제로비도 구해야 되고, 가공비도 구해가 두 개를 더 해야 되죠. 그죠?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아시죠? 그죠? 초당, 이건 평균법입니다. 그죠? 초당 완말말. 기억나죠? 그죠? 초. 자,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기초제로비 찾아보세요. 50만원. 가공비 얼마죠? 26만원. 또, 초당. 단기 제로비 얼마? 400만원. 단기 가공비 얼마? 150만원. 곱하기. 완성 수량 2,000개. 플러스, 말. 보세요. 말이 500개잖아, 그죠? 500개인데, 지금 제로는 다 들어가죠, 그죠? 500개 담으면 몇 개? 200개잖아, 그죠? 다 들어가면 500개 다 들어가면 500개지. 100%니까, 그죠? 가공비는 완성도니까 40%. 500개 사면 몇 개? 200개잖아. 요 계산하면 되겠네. 2,500하는 5분의 1이다, 그죠? 90만원. 요거는 11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16만원. 제로비는 90만원, 공비시면 더하니까 얼마? 106만원. 그죠? 정답. 106만원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아시겠죠? 다음, 36번입니다. 딱, 문제 뭡니까? 결합원가 나왔네. 밀가루 반죽. 그죠? 결합원가, 밀가루 반죽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결합원가를 구해봅니다. 그죠? 결합원가. 자, 보세요. 보니까, 지금 결합원가를 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분리 시점의 상대적 판매가저에 배분한다. 그랬습니다. 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얼만가 물어보네.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문제를 딱 보면은, 자, 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아, 결합원가가 20만원이잖아. 그죠? 20만원일 때 전체 금액이 50만원이다. 그죠? 그 아래 금액. 20만원과 50만원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40%잖아. 그죠? 그럼 지금 뭐를 묻고 있습니까? B를 묻잖아. 그죠? B에 28만 5천 원이죠. 거기에 40%가 답이 되어버립니다. 비율이 같다. 그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거기 합계를 보세요. 결합원가 20만 원 있잖아. 그죠? 아래 보면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50만 원이죠. 50만 원과 20만 원 40%잖아. 그죠? 그럼 비율은 무엇입니까? 28만 5천 원에 40% 하니까 11만 4천 원. A를 물었다? 12만 원에 40% 4만 8천 원. C를 물었자? 9만 6천 원에 40%니까 3만 8천 원. 알겠죠? 예. 다음, 37번. 문제 뭐죠? 뭔지 문제인지 아실 때는 첫 줄 딱 보고, 제일 마지막 보시면 되잖아. 그죠? 딱 보니 뭐죠? 전부와 변동의 이익의 차이 묻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딱 기억나야죠.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 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풀기 전에, 그냥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별 효과 없습니다. 뭐, 과락을 대도 되고, 4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춰도 되고, 5문제, 그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합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연습이니까, 반드시, 공부했던 걸 한번 복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아하, 전부와 변동의 이익의 차이더라. 그건 딱 생각나야 되잖아. 아, 이익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걸 딱 기억나야 되죠. 그죠?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이거 바로 대입해보면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공짜잖아, 공짜. 고정제도 간접비 찾아볼까요? 얼마? 20만 원 나와 있네. 그죠? 생산량 몇 개입니까? 만 개네. 판매량 몇 개입니까? 9천 개네. 그죠? 이게 10분의 1이네. 답 2만 원. 전부가 크다. 정답 1번. 이게 딱 기억나야 되죠. 그죠? 이건 제가 계속 전부와 변동 나왔다. 요거 하나. 그죠?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예, 다음. 38번 문제. 지금 이제 원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가인데 매출원가 뭔가. 아, 그럼 이거는 제품의 매출원가다. 그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지만은 원가에게서는 제품이잖아. 그죠? 제품의 이 매출원가가 얼마냐 묻고 있는다. 여기는 기초제품, 여기는 기말제품, 여기는 뭐죠? 제조원가. 아, 이거 안 주어지겠다. 딱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럼 문제 보세요.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은 3만원과 2만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 주어지죠. 그죠? 그럼 제조원가 어디서 구해야 된다? 그렇죠? 제공품계죠. 이거는 우리가 원가에 가장 기초입니다. 그죠? 여기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뭐죠? 제조원가를 구해서 대입한다. 아셨죠? 예, 그럼 대입합니다. 보세요. 기초, 자, 문제를 보면은 지금 단기 총제조원가가 주어졌네요. 그죠? 문제에서 보면은, 예, 보세요. 이 총제조원가가 이거잖아. 그죠? 이 총제조원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5만원 주어졌습니다.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지서 남바 1번은 완성됐고 남바 3번은 미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기초제품은 3만원, 기말 2만원일 때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냐.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남바 1번과 2번은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제조원가잖아. 그죠? 이게 제조원가라 이 말이죠. 1번과 2번이 완성되었다. 그럼 남바 3번은 미완성이니까 기말 제공품이잖아. 그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아시고. 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요 문제는 개별 원가 계산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남바 1번, 남바 2번, 남바 3번이잖아. 그죠? 직접 재료비, 지금 재료비가 8만원 들어갔고, 노후비가 4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니죠. 2번에 4만원, 여기는, 여기도 4만원이다. 그죠? 그 다음, 노후비가 보세요. 1번에 5만원이고, 2번에는 3만원이고, 3번에 2만원 들어갔죠. 그리고 이 간접비가 있는데, 이 간접비 총액이 얼마다? 원가 총, 제조 간접 총액이 5만원이라 그랬네. 그죠? 총 제조 간접 원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총 제조 원가, 이쪽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이게 5만원이라 이거죠. 그죠? 그럼 재료비 합계가 얼마죠? 16만원이네. 그죠? 노후비 합계는 얼마죠? 10만원이죠. 자, 이 5만원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지금 문제 다 보세요.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한다 그랬으면 이걸 기준한다. 요걸 가지고 요를 배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와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문제, 방금, 자, 그 위에 36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자, 요거, 농업이 기준하니까 요거와 요거 비율을 잘 보세요. 딱 보면 반이네. 반, 반. 그죠? 반이잖아. 그렇죠? 그럼 전 반, 요거 반이 얼마? 10,000원. 요거 반 얼마? 15,000원. 요거 반 얼마? 25,000원이죠. 그렇죠? 남바 1번과 2번은 완성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요거는 미완성이잖아. 얼마? 7만원. 요거 다 더하니까 요거 얼마죠? 8만, 5만 하고 15만 5천 나오고 7만원, 24만원 나오네. 요거. 요거. 대형 요거. 1번이 완성되었으니까 요거. 요거 미완성. 요거. 요게 요거다. 27만원 빼니까 답 얼마? 25만원. 알겠죠? 정답. 25만원입니다. 3번 정답. 예. 39번 문제입니다. 예, 하나다. 이 마찬가지. 또 요 문제네. 그죠? 똑같은 문제잖아.
마찬가지 하나도. 근데 모양은 약간 다르죠, 그죠? 예. 요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도 마찬가지 이건 무섭니다. 똑같이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모양인데 묻는 게 다르다,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제품 계정인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결국은 이 매출은 걸 묻습니다, 그죠? 이거 얼마냐 묻고 있죠. 요거 얼마냐 묻고 있고, 여기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게 제조 원가죠. 그죠? 자, 문제 보세요. 마찬가지,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15만원과 20만원 남았다, 그죠? 이게 15만원이고, 요게 20만원이잖아. 요거 구하면 되죠, 그죠? 요거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 주어졌으니까 무슨 계정? 그렇죠. 이걸 이 계정 이용하면 되겠네요. 제공품의 이 제조 원가를 구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비, 경비, 제조 간접비.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자료가 이게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입니다. 12만원과 15만원 나왔네. 그죠?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죠?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 직접 재료비에 지금 재료비와 노비 제조한 발생이 각각 15만원과 재료비 구입액이 20만원 나와 있네, 그죠? 구입액이 20만원이고 기초가 10만원, 기말이 8만원이니까 재료 소비액은 얼마? 22만원 되겠네, 그죠? 22만원이고 노무비 소비액은 얼마? 15만원이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15만 5천원이다. 경비는 없고 됐죠. 끝났잖아. 이거는 바로 티 바로 나오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걸 이용하는 거, 그죠? 이걸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고 빼면 이 답 나오잖아, 그죠? 예. 얼마가 나오죠? 49만 5천 원. 이거 대입하면 되죠? 더하고 사고에다 하니까 40. 20만원 빼니까 44만 5천원 매출원가 나왔네, 그죠? 정답 5번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마지막 40번.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가 주어졌고 안전한겨울 주어졌네. 아, 안전한겨울 얼마고 물었네, 그죠? 안전한겨울 하면 일단 무슨 안전한겨울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 그죠? 마진 오브 셰프 대죠. MS 비율을 그렸습니다. MS 비율. 예. 요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그 이익이라는 거는 보세요. 매출액에 대한 그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잖아. 본전. 손익분기점. 요거 뺀 거. 아시겠죠? 그 매출액 얼마인지 볼까요? 그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80만 원입니다. 그죠? 80만원 분에 80만원에서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요걸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손익분기점. 예. 우리 손익분기점 뭡니까? PQ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죠. AQ. 그죠? 그럼 문제가 지금 주어진 게 우리가 매출액이 주어지니까 뭐죠? 1Q. 1Q는 지금 고정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고정비가 18만원 나왔네요. 그죠? 이게 18만원이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고정비가 주어졌고 고정 공헌이익률이 30%면 고정비도 30%이면 변동비는 몇 프로? 70%죠. 0.7Q 됐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Q 값은 18만원 나오면 0.3만 60만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60만원이라 이거죠. 그 80만원 분에 20만원 하니까 25%, 이게 바로 뭐다? 안전한계율 25%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 제1회 주택관리사 대비해서 그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꼭 한번 예습을 하시고 총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풀어보시고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내 실력이 우리 시험 실제 수준보다 이게 한 단계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에서 10점 내지 20점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 가시면은. 예, 그러니 꼭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1회 모의고사, 다음에는 다시 또 2회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